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소통과 공감으로 풍부한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하식 의장님과 공동위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행복도시 인천시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경희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특히 의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함께해주신 의정의 선배 의원님 여러분, 공정과 정론으로 심리할 권리를 위해 올바른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은환입니다. 시민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인천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인천시, 시민의 편리와 안전이 빛나는 인천시, 정의롭고 따뜻한 인천시를 위해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먼저 인천시의 첨단 미래도시 구축을 위한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인천시는 조직 개편을 통해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첨단 미래도시 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첨단 미래도시 추진단은 첨단 전략산업과와 미래도시과로 총 8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인천시의 반도체 산업 분야 육성과 AI, 드론, 모빌리티, 방위산업 등 고 부가가치 ICT 첨단산업의 유치 및 육성 지원을 통해 글로벌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노력하겠다는 구상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의 첨단 미래도시 구축을 위한 방향에 대해 제안드립니다. 인천시 첨단 미래도시의 방향은 인천시민 중심으로 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 친화적인 미래도시로 발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민의 요구와 필요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시민의 삶이 중심이 되는 첨단 미래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도시의 기능, 구조, 공간, 교통,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도시 디자인을 구체화할 수 있는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역세권 개발 사업은 세 가지 테마로 이천지역 산업, 신근도회촌역은 문화, 무발역은 미래 첨단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 개의 역세권은 향후 미래를 위한 종합계획에 의해 개발해 나가고 있으나, 도시 재상 사업은 각각 분산되어 있어 통일된 도시 이미지를 제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재생 사업도 첨단 미래 도시의 발전 방향에 맞춰 유기적인 도시 미관과 기능을 갖추도록 종합 계획에 의해 연계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천시의 첨단 미래 도시의 방향은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첨단 미래 도시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통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천 시민의 고유한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자원의 가치를 활용한 차별성을 바탕으로 첨단 산업을 접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 가치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은 역사가 미래가 공존하는 미래를 설계하는 첨단 미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서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지의 가치를 연계해야 합니다. 또한 역사적 문화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 친화적인 미래도시 구현을 위해서 시민의 생활 곳곳에 첨단 기술이 접목되어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얼마 전 개통 후 정식 운행하여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인천 톡버스가 바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시민 친화적인 첨단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공영 주차장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영 주차장이란 주차장에서 영상, IoT 정보를 기반으로 실시간 주차 현황과 빈 주차면의 위치를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단 경로를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향후 남천공원과 공설운동장, 그리고 노외 주차장 등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시민들이 휴대폰의 주차 확인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주차 구역을 신속히 확인하여 주차 불편 문제 해결과 함께 쾌적한 교통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시행령의 변화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관공서인 이 시청이 달라져야 시민들이 체감하는 첨단 미래도시 한층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 안내 데스크에는 인공지능 안내 로봇이 배치되어 시민들의 질문에 답하고 해당 부서나 담당자를 안내해 줄 수 있게 되며 시의 주요 정보나 행사 일정 안내도 해야 합니다. 또한 키오스크와 증강 현실 안내를 통해 시청의 주요 시설이나 부서를 가상으로 탐방할 수 있게 되면 대면 안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어르신들도 각 시설이나 부서의 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민원인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태블릿 PC를 활용한 민원 서류 작성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의 민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방식에 비해 보다 빠르게 민원 서류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 민원 처리 속도가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청사의 첨단 기술 도입으로 시청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시민들의 편리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첨단 에너지 산업을 구축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주기적인 편리가 가능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미래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0시간 나아가야 할 첨단 미래도시의 방향은 시민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종합계획에 따른 도시 디자인을 바탕으로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보다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민 친화적인 미래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정책 수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따라서 법의 근거에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전환과 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업의 발생 등 고용 상태의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재교육, 재취업, 전직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현재 인천시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계획이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자동차 정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3년 5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의 과정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이 예언기관 자동차 정비업과 종사자의 일거리 감소의 결과를 처리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직면할 피해와 위기 상황에 대해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이는 정의로운 전환의 대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에서의 우선순위는 노동자의 고용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특이한 보존에서 재고용 또는 대체 고용해야 하며 고용의 지속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생활지원 등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천시는 먼저 어떤 분야의 산업이 일자리가 감소하는지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빅데이터 활용 분석을 통해 산업별 고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구조 변화 분석과 일자리 감소가 예측되는 산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들의 탄소중립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탄소중립 실천 선도기업을 발굴하여 우수 사례를 지역에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내 업종 전환 등 산업구조 전환 계획을 파악하여 노동 전환 시나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재직 중인 노동자 대상으로 직무 전환 또는 전직 훈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퇴직한 노동자 대상으로 신속한 재취업
또는 창업지원 등 노동자의 상황에 맞춤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천희 씨는 앞으로 다가올 탄소 중립에 따른 산업 전환을 어떻게 극복하고 저밀원 전환을 어떻게 실현할지 노동자와 관계 기관, 사회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 및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쉼터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소년 쉼터는 국립학교전의 가정, 학교, 사회로의 복귀와 생활을 돕고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관내 유일한 청소년 복지 시설로서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 나르샤가 상변동 대원자 아파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 쉼터로 최초 입소 후 3개월씩 2회에 하나여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9개월간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수용 인원은 7명입니다. 현재 이천시 청소년 인구 3만 4천여 명 대비 이기 청소년 보호기관은 한계 시설로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천시의 청소년 10대 정원이 7명이다 보니 관내 청소년들이 입소 대기 신청 후 결국 불가피하게 있는 타도시의 쉼터로 입소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2022년 위기 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가출 원인은 가족과의 갈등이 69.5%,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가 28%로 가정 문제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과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감 회복을 위해 지원을 해야 하는데 장기간의 입소 대기, 타지역 이동 입소, 입소 거부와 같은 상황은 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의 청소년을 우리가 보호 지원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가정을 잃을 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교류되어 또 다른 사회 문제가 야기됩니다. 우리 시민들,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은 우리가 보듬어줘야 합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우리 지역 청소년들은 이천시의 차세대 가정입니다. 건강한 가정문화를 통해 이천시민으로서 건강한 역량을 길러 이천시민의 행복까지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쉼터 시설 공간 확장을 통한 입소 정원 확대가 시급합니다. 현재 이천시 청소년 쉼터는 4인실로 구성된 침실 2개, 거실 겸 활동실 1개, 소장실 겸 상담실 1개로 공간을 중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특히 인근 지역의 쉼터에 비해 입소 인원이 적고 시설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하루빨리 이천시는 청소년 쉼터 공간 확장을 통해 수용 인원을 늘려 미청소년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자녀 돌봄이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가 전체가 위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저출산 문제 해결과 동시에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이 지원 사업을 제안드립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동시에 젊은 부부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손자녀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계십니다. 조부모가 주 양육자로서 영유아 및 아동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손자녀 돌봄이 지원 사업을 2011년도 정부 최초로 시행하였고 현재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부터 서울시도 조부모 돌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당 지급은 단순한 경제적 보탬이 아닌 조부모의 손주 돌봄에 대한 가치 인정과 부모의 심리적 부담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손자녀 돌봄이 지원 사업, 조부모 돌봄 수당과 같은 정책을 이천시에 도입한다면 다자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안정적인 가족 돌봄의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AI 접목 스쿨존 보행 안전시스템 도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다양한 정책들을 앞세워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성시의 AI를 활용한 스쿨존 보행 안전시스템 구축 사례입니다. 시스템 운영 후 부담행당 건수가 90% 이상 감소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도 AI 접목 스쿨존 보행 안전 시스템을 관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도입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 시스템은 보행 시도에 맞춰 안전바가 상하로 작동해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의 어린이 보행 안전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무단 횡단, 예측 보행 등 돌발 상황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 최소한 스쿨존에서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인천시가 첨단 미래도시 추진단을 신설하고 첨단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 중심에 AI 접목 스쿨존 보행 안전 시스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이를 기점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아동 친화 도시 인천시 조성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시정 질문은 노동자 대상 숙련 향상 및 역량 강화, 복지관별 고유의 목적 속에 부합하는 사업 확대, 재난 안내 방송 시스템 도입, 국토비 기준 보조율에 따른 사업 검토 프로세스 구축, 농기계 임대 시 전문 인력 지원, 인천시 화장장 건립 등이며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